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김하대 김하대고 진선대고 한번 더 오도록 할게요. 찾기는 안 여셨는데 요번에는 그냥 막아 나가가지고 면포 한번 나와보죠. 면포까지 놔주고 이제 찾기를 안 열면 열겠습니다. 찾기 열어주고 찾기를 안 여시네요. 마상 나왔기 때문에 상에 따라 나가라.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차가 빠르게 나갑시다. 여기 간다는 거죠. 병 달라고. 일단 무난하게 기마까지 올려줄게요. 이쪽 가서 이쪽 공략하는 수가 됩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들어서서 이쪽을 또 공략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방비할 겸 귀마가 먼저 나왔고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한번 돌려볼게요. 상으로 치면은 먹고 사로 받고 장구부른 포를 넘겨서 또 들어갈게요. 코끼리님 어서오세요. 요거는 좀 무리 있습니다. 먹으면 되고 장구부르겠다는 거죠. 사로 받으면 되고 끼우면은 포가 이렇게 넘으면서 이 포가 말을 지켜주고 이 포가 상을 지켜주니까 꽝이죠. 꽝 꽝이고 이 자리가 여러 번 얘기 드렸다시피 또 차가 참잘 죽는 자리죠. 차가 이렇게 한칸 빠지면은 그진 사망입니다. 사망. 아이고 이걸 드시네. 일단 오빠 장군 마로 먹게요. 마로 마로 먹고 두겠습니다. 아 공을 틀어버린다. 지금 이제 사로 받으면은 이제 막아 죽으니까 마로 먹고 하나 주죠 뭐. 이렇게 두면은 지금은 뭐 상위 게 지켜주죠. 지켜주고 있으니까 포가 나중에 여기 넘는 수도 좀 있거든요. 잠깐 봅시다. 네, 그렇게 둬도 됩니다. 딴 거, 장구를 먼저 불렀는데, 병달라 먼저 가볼까요? 이제 병달라 가면은 이제 포가 여기 넘는 수도 좀 있는데, 일단 병달라 먼저 가봅시다. 공격적으로 보죠. 뭐 사도 주고 뭐다 줘봅시다. 지금 여기 못 먹죠, 상에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도 한번 봐볼게요. 포안 넘기고 중앙조를 쓰는 수도 들을 수 있죠. 좀 봅시다, 좀 이따가. 이거는 이제 여기 치는 수가 되죠? 여기 외통이니까. 외통은 아니죠. 외통은 아니고, 마가 받아야 되니까. 장구 부르면 마로 받고 먹으면은 궁이 또 정분되어야 되고, 형태가 안 좋으니까 일단 달라고 하고, 일단 선장이죠, 뭐. 이제 마로 받아야 되고, 완전 망했죠, 이제. 마가 받은 마가를 먹고 장군 부르고 차가 뭐 상달로 가든가 장군이죠 장군. 이제 올라갈 때또 먹고 장군해. 뭐 난리 났죠. 잘 놓습니다. 아 요거도 넣을 수 있죠. 요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먹으면은 그때 요렇게 넘겠다 그런 거죠. 네, 요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마 먹으면은 차 죽는 요런 진행도 할수 있죠. 그러면 뭐 여기 먹고 죽던가. 지금 뭐 움직이죠? 산길이고 두니까 뭐 먹고 죽는 뭐 이런 진행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먹으라고 꼬시는 거죠. 마 먹고 차 죽는. 잘 놓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고 또 볼게요. 찾기를 반대로 여셨습니다. 기마 쪽 찾기 열면 되고 이 한수 자체가 지금 6단분이신데 첫 수부터 지금 잘못 떠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 진출해주고 면포 놓고 일단 철수도 잘못 두시는데 6단까지 왔다 이러면은 중후반 술기가 좋다는 겁니다. 초반 포지부터 좀 잘못 두시는데 잘 두신다는 거죠. 기막까지 나가지고 하루에 장기요. 뭐둘 때도 있고 안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방송을 하니까 계속 많이 두고 있는데 귀사까지 진출하고 술기가 좋다는 법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평소 때는 잘안 둡니다. 요즘에 방송할 때만 두고 있네요. 병 열어가지고 상 나가겠다. 졸 달라가겠다. 달라고 하면 아마 맥을 막을 것 같고 초반에 찾기를 반대로 열거나 뭐 변형을 차리든가 뭐 이상한 수 두신 분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중후반 전투가 세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좀잘 파악하시고요. 찾기를 확보해 볼게요.
네, 차가 빠르게 나왔다는 거 엄청 공격적으로 죽였다는 의도 같습니다. 가라, 밀어보죠. 딴 데 가라. 일단 딴 데 가라. 한번 밀어주고. 그렇죠. 이거 좋다고 치하면 이 상장에 차 날라가죠.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이렇게 상장 불러버리기 때문에 차가 날라가니까 여기 왔죠. 상을 달라고 오셨고, 올려야지. 올려가지고 이제 맞으면은 차가 좀 갈 데 같거든요. 올려주고. 먹으면 이제 맞으면은 이 차가 조금 갈 길이 좀 좁아집니다. 먹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마가 떠서 차가 이탈되면은 또 상으로 졸 때린 수가 있죠. 뇌나, 일단 뇌나. 차가 좀 좁습니다. 갈 자리가 요 정도 되겠네요. 갈 길이. 그쵸. 일단 먹으면서 먼저 차가 걸리니까. 일단 먹어보고. 차가 선수로 올리니까 무조건 뭐 절대 선수죠. 저 응수로 할 때 지금 상으로 치는 수를 방비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수가 있냐면은 상으로 치고 귀마가 나온 수도 나중에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상으로 이제 때리고 기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을 때리는 타켓을 아예 없애버리죠. 이게 당기는 수가 좋긴 한데 치고 나온 수가 있으니까 아예 때리지 마라는 거죠. 이렇게 때리지 마라.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은 나중에 변으로 와도 되긴 하거든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죠. 먹고 가야지. 감사하게 먹으면 될 것 같고. 뭐 한번 수비합시다. 한번 참고 가자. 뭐 참고 갑시다. 공렬에서 수비 한번 해주고 점수 이득을 많이 취했는데 양포 분할하고 먹으면 되죠. 먹으면 먹었을 때 상이 이제 뜨면서 귀만 노리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일단 먹고 일단 먹어야지 뭐. 차가 먹고 오겠다는 건데 일단 오빠 장구 부르고 일단 오빠 장구랑 불러주고 상이 뜨면서 마로 차를 걸면은 차가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뒤로 보는 수도 있네. 아 뒤로는 못 봤네요. 일단 뇌나 마로 차 걸어보고 차가 여기 오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 뭐 선수로 잡아갑시다. 마로 차를 걸고 뒤로는 오면 안됩니다. 뒤로는 오면 여기 치는 수가 있죠. 대차가 되기 때문에 상으로 맞대리거든요. 그냥 마로 차 걸었기 때문에 차가 막 여기 정도 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못 간다 했죠. 마 먹습니다. 대차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먹으면 되죠. 차가 먹으면 상으로 치면 되기 때문에 대차죠. 대차. 네. 요렇게 빨리 후딱 먹어주면 되고. 상대방부터 이제 상이 있어서 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먹는 게 좋았는데 이러면 마가 그냥 꽁으로 죽어버렸죠. 이거 좀 실수를 좀 많이 하셨네요. 네. 상 받아주고. 상 잡으러 가겠다 뭐 그 수밖에 없고요. 뭐 다른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공 돌려가지고 분할 그냥 해버릴게요. 포분할 합시다. 이 상을 할 만큼 뵙죠. 뭐 잡으러 가면은 뭐 주고 포분할 하겠습니다. 아 달라 뇌나 마가 빠져가지고 천에나 한번 하고 이제 퍼 넘기고 뭐 이런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뭐 상 달러 간다는 게 단데 네. 퍼 넘겨주고요. 상은 주고 먹어라. 아이고 이걸 치하네. 이거를 이제 먹으면은 끼운다 얘긴데 마가 뜨면서 오히려 포가 걸리거든요. 이거 먹어도 되죠. 먹어도 끼우면은 워낙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포가 좀 걸리는 부분이 됩니다. 먹읍시다. 마가 뜨면서 포가 오히려 걸리죠. 뛰어나가고 보내나. 아 여기 장고 보는 수가 좀 있네요. 차가 여기 가려고 했는데 포장이 있네. 포장이 있네. 포장 맞으면 좀 형태가 안 좋죠. 포장 맞으면 형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응수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일단 차가 올라서 볼게요. 보장 맞으면 뭐 사로 받고 이렇게 둬도 되긴 하니까 일단 올라서서 포를 좀 지켜주고 보장 부르면 일단 사로 받고요. 네 공이 돌아주면 되고
차가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앞장 보러 지금 간다는 거죠. 앞장. 앞장 보려면은 상황이 있어서 한번 받을 수 있는데 왜나? 꼼짝 말하죠. 장골이니까. 아 이러면 이제 마장 보려면은 차로 막나? 어차피 먹지로 뭐하거든요. 올 넘어가지도 뭐하고 넘어가면 상으로 때리니까 넘어가지도 뭐하고 마장 차로 막는다. 원악마 형태를 갖춘다. 꼼짝 말한데. 마장 부르면 공이 뭐 올라오거든요. 일단 마장. 마장 안 불러주고 공이 뭐 올라오니까 차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달라고 가도 되죠. 먹질 뭐하니까. 먹으면 포로 치니까요. 차내나. 이제 마로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마로 지키게 되면 포로 맞때리겠습니다. 잘 뒀습니다. 지금 이제 마로 이렇게 한번 지켜줄 수가 있는데 이런 포로 뭐 덥석 먹어보는 거죠. 아까 전에도 조금 착각한 게 그 부분 한번 보고 가죠. 여기인데 이제 상이 떴을 때 이분이 이 자리에 오면서 같이 말을 달라고 하는 게 좀 좋죠. 이렇게 두셨어야 했는데 이걸 좀 잘못 두셨는 것 같네요. 같이 말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뭐 살을 이렇게 한 받아주고 이렇게 두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마가 계속 걸리니까 요렇게 두는 게 좀 좋습니다. 마가 뭐 이런 자리 가면은 이게 이렇게 잡으러 가면 되고 그리고 마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은 견마로 가면은 이렇게 또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양방이죠. 양방 요런 수도 좀 둘 수가 있네요. 차가 이렇게 빠지나요? 이러면 또 여길 때리니까 망하죠. 망합니다. 장골에 차까지 죽고 뭐 이런 진행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둘 수가 있었던 게 이제 여기 뒤로 왔죠. 뒤로 오셨을 때는 이제 먹었을 때 상대방 분도 상이 있거든요. 대가 되니까 그냥 여기를 취하면 됩니다. 여기를 취해주고 먹으면 그때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요런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니 요 정도 진행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마대 원악마대 고이네요. 예, 찾기가 이제 쉽기 때문에 먼저 제가 열겠습니다. 그냥 마가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열고 둬도 되죠. 마진출. 일단 면포까지 넣어주고 이제 귀상이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귀상 나가서 양찾기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분이 찾기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빠르게 양찾기를 확보해서 공격하는 거나 그런 진행을 노려보죠. 안 두시네. 일단 지금은 찾기를 확보하면 되죠. 포가 차를 못 거니까 찾기를 확보하고 귀상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두셨고 일단 호수니까 기마까지 진출. 그 다음에 중앙졸 열어가지고 빠른 공격을 한번 노려보죠. 양상 다 뽑아올려가지고 빠르게 공격해볼게요. 공 내리셨다. 귀상차겠다 이건가. 돌려갑시다. 나가자. 일단 나가보자. 밀었기 때문에 세 번째 라인 잡아가지고 나중에 상 나가서 양떡 같은 거 노려보도록 할게요. 상이 뛰어나가서 양등 노리겠다 뭐 그런 것도 한번 노려주고 지금 상이 나가면 지금은 이제 차로 지키겠다 이런 얘기시죠. 일단 상까지 나가봅시다. 양등 치겠다 하면 이렇게 차가 세 번째 라인 잡겠죠. 공 한번 틀어줄게요. 천천히 공격해봅시다. 공 한번 틀어주고 오 귀상 오셨네.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가서 상으로 양떡은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두죠. 상으로 치고 먹으면 포로 치는 수가 되니까 지금 올리더라도 먹으면 되죠. 귀상차겠다고 이렇게 두셔가지고 여기 이제 걸렸네요. 한번 밀어서 응수를 하셨어야 됐는데 공을 들었다는 게 이제 포가 넘겠다는 의도였는데 그걸 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이제는 뭐 양떡 확보죠. 양떡 확보. 양떡 확보 되겠습니다. 이게 열면서 대차를 하더라도 먹어버리고 포로 먹었을 때 귀상으로 때리면서 양득이 되기 때문에 양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열면 상으로 그냥 때리면 되죠. 대차가 되니까. 일단 이쪽은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득은 일단 맞은 거고 포기를 하고 좀 다른 걸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일단 뭐 여기는 포기를 하셔야 되고 일단 먹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주고 안 먹으면 어차피 돌아가기 때문에 안 먹으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돌아가거든요. 먹고 차로 치하면 포로 치하고 이렇게 되겠죠. 먹고 다음에는 이제 포가 넘어가 가지고 또 상을 걸게 됩니다. 요거는 상이 이제 여기 뜨는 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상이 여기 뜨면서 이 상맥을 막는 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를 넘기면 얘가 변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포를 넘겨봅시다. 포를 넘기는 사람 일단 선수 같고 중으로 올게요. 중포로 먼저 와주고 이제 포가 상치는 수가 있을까. 상이 변으로 나가면은 포로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지금 먹고 장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도 이렇게 또 장군 치는 수가 있거든요. 차가 걸리니까 포로 이렇게 막으면은 차가 이렇게 조를 때리고 뭐 이 정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장군이죠. 일단 이제 하포로 오죠. 하포로 와주고 이 뭐야? 차가 죽었죠? 뇌나? 산길이거든요? 마음먹고 죽어야 되네? 좀 잘 모셨네? 하필 차가 갈 길이 좁은 자리로 오셔가지고 여기 산길이고 여기 먹으면 이제 포로치기 때문에 죽었죠 얘가? 잘 놓습니다. 요 아까 전에 그 부분 한번 보죠. 여기가 지금 대차가 되고 난 뒤에 포가 넘어왔을 때 이제 상이 걸려가지고 상이 이제 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장군을 또 부릅니다. 이 장군 부르면은 살아올리면 죽으니까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 먹고 장군이라서 차가 결국엔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이렇게 피하신 거죠. 차가 아까 전에 이렇게 피했던 거죠. 근데 하필 또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먹고 난 뒤에 장군일 때 올라왔을 때 포가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로 오신 바람에 또 차가 죽어버렸죠. 올리면서 갈 데가 없죠.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